우리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의 마지막 장을 훑어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비슷하게 끝이 납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라. 또 마가복음에는 보면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다 끝이 됐는데 유독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 약간 좀 특이하게 끝이 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대단히 사적인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베드로와 요한 그들에게 너희들 이러한 부분을 꼭 챙겨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직접 챙겨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부활을 지나서 이제 제자의 걸음으로 가는 제일 첫 번째 길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 이 부분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 제자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 16절, 17절 연거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려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시험에 들고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의 한참 높은 선배들 지금 뭐 70대 80대 되신 그러한 분들 특별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가족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소홀했습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80대 은퇴하신 목사님들 그 가족들 요즘 젊은 제너레이션 뭐 30대나 40대하고 비교하면 자기 가족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보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30대에 많이 듣는 소리 가운데 하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70대 되는 목회자들이 80대, 90대 은퇴하신 목회자들을 향해서 그 잘못되어졌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지 못한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많이 지탄하고 또 이렇게 비평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목회에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를 하면서 아 이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 어떤 그 흐름을 알지 못한 사람이 글쟁이들이 쓴 글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또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주일날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해보면 젊은 세대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뭐 주일날 오후에 무슨 일을 하자, 또 주중에 무슨 일을 하자 하면 젊은 세대들이 참 쉽게 빠집니다. 왜 그렇게 빠지느냐 하고 물어보면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도 아이들 숙제해야 되고 아이들 베이스볼 게임에 데려가야 되고 또 아이들 테니스 교육시켜야 되고 전부 다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경고해져야 되는데 실상은 가만히 보니까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하다가 나이 들어서 신은 다 놓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테니스 레슨을 시키지 못하고 베이스볼 그걸 못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교회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데 훨씬 더 힘있게 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강하게 키워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무시해야 한 것입니다. 이게 무언가 잘못되었지 않았을까. 우리 선배들이 진짜로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들 생각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걸 우선으로 두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교회의 양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놓고서 아주 냉정하게 점검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깨어진 인간 관계를 치료해주고 또 치유해주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깨어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뜨고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때때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볼 때에 그 마음속에서 내가 내 아이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형제에게 내가 마음을 소홀히 했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걸음을 돌려서 아이들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람을 향한 쪽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꾸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늘 베이스볼 다니고 테니스하고 레슨 다니고 하는 사람이 내가 아이에게 개인 레슨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가지고 이제 레슨을 좀 더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깨달음이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한 또 주님이 앞으로 주의 일을 시키려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지점이 있습니다. 너 영혼들을 많이 사랑하니 너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니 너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올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 거기에 질문이 던져져 있지 않고 너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니? 나를 사랑하니?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야 여기서부터 예스 하고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품고 다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면서 묻는 것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여기에 사랑한다는 단어를 가지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단어를 두 개가 있었거든요. 아가페라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 동사형 아가파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친구들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필레오 이 단어 두 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원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필레오 친구간의 사랑 정도밖에
이야기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오래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성경은 이 아가페라는 이 사람과 필레오라는 이 사람을 거의 그렇게 꼭 이것은 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은 친구들 간의 사람이다 라고 구별하여 쓰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외식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껍데기를 치장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야. 너희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한번 꾸중하신 적이 있습니다. 놀랍기도 해요. 거기에 기뻐하는도다라고 했을 때 그 기뻐한다는 원어 동사를 뭘 쓰느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파테, 아가파오 같은 계열입니다. 신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단어가 거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도 그러면은 아가페라는 사람만 했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랑한다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니까 당연히 아가페가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논지는 뭐냐면은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 번 같은 내용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들었지만 두 번째도 질문하시고 세 번째 질문하실 때 그때까지 들었을 때 문득 지난날 생각났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주님이 그것을 지금 나에게 묻고 있구나. 그 사건을 나와의 생각하게 하는구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접근하신 것은 지난날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모른다고 했던 것. 그 부분.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에는 늘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부르면서 베드로의 그 잘못된 것을 꾸중하기보다 이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 잘못을 넘어서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는 주님의 받아주시는 주님이 수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은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 꼬리에 잡혀서 그 그루터기에 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약점이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일들을 더 담담하게 대담하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지점에서 누구나 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사건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질책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중인격자, 너는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있잖아. 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 너 옛날 사랑은 그거 돌아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어떤 마음의 정죄함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그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주의 일을 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냅니다. 주님으로부터의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도 더 담대하게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약점을 받아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지난날의 어두운 과거를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어두운 과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권사님 과거에 이런 일을 했대, 그 장로님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대, 그런 걸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넉넉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용서함이 있어야 그 용서함 같은 힘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일을,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그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베드로야, 너 지난날에 실수했던 것 내가 다 받아들일게. 너 세 번 실수했기 때문에 너 이제 낙제점이야. 너 여기 왜 있어? 너 가. 이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어요. 내 양을 치라. 그거 다 내가 이해하고 용서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자. 그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잘 나가시다가 본문에 보면 갑자기 베드로의 생애 마지막 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은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 팔을 버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해석까지 붙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일거리를 맡기시면서 열심히 해라 베드로, 힘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 인생 이렇게 끝난다. 그 죽음도 아주 어떻게 보면 불편한 죽음처럼 보여집니다. 너 마지막 죽음이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평안한 가운데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팔을 벌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했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다가 문득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라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라는데,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 과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길로 내가 가고 있을까?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가야 되는 길,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죽음,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날을 다듬어가기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거창하게, 웅장하게 그렇게 끝나는 생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통스럽게 생이 마감되어지는 그 죽음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고, 내가 가야 될 길이 그것이 내 생의 마지막이구나, 그걸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생 동안 자기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곁길로 또 어떤 화려함이나 인간적인 영광으로 그렇게 접어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이런 죽음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 죽을 때에 화려한 죽음, 나 죽고 난 다음에
100만 불짜리 집이 남아있고 내 아이들에게 100만 불씩 유산을 넘겨줄 수 있고 그런 웅장한 죽음에 대한 비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죽음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저 한번 주를 향하여 떠나갑니다. 어떤 생애에 있어서의 이 마지막 죽음에 대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비전은 정말 많지만 죽음에 대한 비전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마지막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지하 무덤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당시에 지하 땅속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생활했습니다. 거기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가 카타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카타봄 사람들의 그 땅속에 있는 지하 무덤이잖아요. 지하 무덤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죽음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만 나도 저기 있는 저 뼈처럼 나도 이곳에서 썩어갈 것이고 나도 저렇게 남게 될 것이고 이곳이 내가 내 육체가 머무는 마지막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훨씬 더 살아있는 것에 있어서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런 비전이 없다면 베드로는 감히 십자가라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어려움을 쉽게 감당하기 버거웠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내 인생은 복음 사역을 하다가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내가 팔을 벌리고 내 생애를 마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자기 삶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에서부터 멀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중세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타락했던 가장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화려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물질과 화려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방향의 꿈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겨간다면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선한 열매 우리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주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엄중한 소명을 주시는 그 엄중한 자리에 그의 마지막을 말씀해 주셨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살아간다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서 느닷없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 나 혼자만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보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혔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은 이렇다고 치고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What's that to you?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요즘 말로 하면 너 할 일이나 신경 써라. 주님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인생이 이렇게 끝이 날 거다. 네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이 데려갈 것이고 팔을 강제로 벌려가지고 너 인생 끝내게 할 거야.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쟤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요한을 끌고 나왔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요한과 비교하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는 100가지 점에서 달랐었습니다. 가장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사형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신경 쓰였습니다. 그런 요한과 자기를 비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그렇게 모른다고 했었을 뿐만 아니라 어깨에서 돌아가서 보면요. 베드로가 어때요? 세 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문 밖으로 나와서 대속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 하면 너무 사실 남자는 좀 찌질해 하는데 그거 왜 바깥에 나와서 대속 통곡합니까? 대속 통곡을 하는 건데 나왔다가 다시 생각하고 들어가서 여러분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거기서 대속 통곡했지. 남들이 보지 않는데 나와가지고 대속 통곡하고 기왕에 대속 통곡하더라도 떳떳하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불도 부수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약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까지 따라갔었습니다. 가정적인 거나 혹은 배경이 베드로와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면에 있어서 베드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자기와 경쟁되는 비교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예수님에게 비교하면서 나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 제자의 길, 주님을 섬기는 길에 있어서 비교하는 것,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사역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비교하다 보면은 교회와 교회끼리 비교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는 네 교회가 크니 내 교회가 작으니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들 가지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장로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되기가 이렇게 힘든데 니네 교회에서는 그렇게 쉽냐?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가지고 저 교회 가서 장로 됐대, 권사 됐대.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런 하잘데기 없는 것 가지고서 비교하면서 괜스레 어깨를 펴고 그걸 가지고서 자랑으로 삼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육이 나눌 수도 교육 많이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진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 가운데서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우리 인생의 75%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다 결정되더라. 그러면서 그 저자가, 이 저자는 원래 의사 출신인데 미국에 와서 경제학을 하신 분입니다. 그 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봐라. 당신이 미국 땅에 안 태어나고 당신이 아프리카에 태어났으면 뭘 할 수 있었겠느냐. 당신은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바꿔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미국 땅에 살지 않고 하이티에 지금 살고 있다면 다른 제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쩌다 보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돼요. 최고의 양질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수축에 있는 팔레스틴, 그 팔레스틴 그 땅에서 우리 아이들 태어났다면 지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눈 뜨고 보니까 집이 몇 채 있고 부유한 집에 태어난 거. 어떤 사람은 눈 뜨고 보니까 아프리카에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곳에 태어났습니다.
결국 너무 우리 자신들을 붙들고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성취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의 친한 이상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나는 건강하게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해서 내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 가지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든지 혹은 비교해서 스스로 아파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내 모양 또 나를 보신 그 부름 그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윌리엄 캐리,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번 언어를 잘해가지고요 성경을 34개국으로 번역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단히 존경했었습니다. 어느 날 큰 그 성교 구원회가 열리면서 만찬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초청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꼭 또 그 꼬장꼬장한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윌리엄 캐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는, 이게 못마땅해가지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공개적으로 윌리엄 캐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 젊었을 때에 구두 만드는 직공이었다면서요. 우리 지금은 그 사람 구두 만들었거든요. 구두 만드는 그 직공이었다면서요. 그렇게 과거를 들추었었습니다. 대단히 불쾌한 질문이었었습니다. 이 불쾌한 질문에 윌리엄 캐리가 웃으면서 편안하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 자매님께서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줄은 모릅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한 대답입니까? 만드는 것까지는 저에게 큰 기술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들어진 구두 떨어진 거, 그거 수선하는 정도,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이 부르셔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얼굴을 보면을 보면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이 전체 흐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이 성교회를 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제일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박일환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음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 음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가 가진 재주, 이 음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그림, 저는 주를 위하여 쓰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사역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할 때에 우리의 지나간 날 약점들, 실수들, 잘못, 과오, 꼭 우리의 허물에 치유함을 받으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함께 넉넉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언제든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이 생각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떠납니다. 내가 떠났을 때 내가 하는 그 자리, 내가 했던 그 사역 다 놓고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자리를 기억하는 사역하면 정말 건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 저곳에 이 집 저 집 또 이런 재능 저런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최선을 아름답게 만들어 드리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넉넉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우리 크로스 선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